안녕하세요. 우리 친구들, 은나쌤이에요.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여행 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영화 감상문을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먼저 여행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 여행 계획을 세우는 첫 번째 방법은 정리한 자료를 활용해 여행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. 도서관에 있는 책, 누리집에 있는 사진 자료와 동영상 자료, 지역 소개 자료를 통해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. 여행 계획을 세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. 정리한 자료를 활용하여 여행 기간과 장소, 같이 가고 싶은 사람과 준비한 일, 여행 일정, 여행 비용을 세울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영화 감상문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먼저 제목을 정해야 합니다. 영화 감상문의 제목은 감상문 전체 내용을 잘 드러내거나 읽는 사람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목으로 정해야겠죠? 또 영화를 보게 된 까닭, 그리고 영화의 줄거리를 씁니다. 그리고 영화 속 내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보고 이를 글에 녹여냅니다.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쓰거나 자신이 본 영화나 책을 함께 떠올려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. 감상문의 핵심은 바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쓰는 것이겠죠? 영화를 본 뒤에 전체적인 느낌이나 주제를 쓰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. 이번에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작품을 감상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 첫 번째 방법, 인물이 겪는 일을 상상하며 작품을 읽어보는 것입니다. 자신이 겪었던 일과 비교해가며 읽으면 더 좋겠죠? 두 번째 방법, 작품에서 인상 깊은 장면과 떠오르는 자신의 경험을 비교해보는 것입니다. 세 번째 방법,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독서 감상문을 써보는 것입니다. 이것은 작품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여행 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영화 감상문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. 앞으로는 여행을 가기 전에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? 또 영화를 보고 멋진 감상문도 써볼 수 있을 거예요.